드리가 다 컸어요. 근데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날르는 연습하는데 엄마 제비가 왔다가는 도망갔거든요. 우리 사람이 무서운지. 그러니까 다섯 마리예요 새끼가. 좀 좁아 보이네. 네. 한 여기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쟤가? 근데 엄마가 금방 왔었거든요. 여기 옆에 있어요. 네, 여기 있던 어떤 아줌마가 지나갔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. 안 들어가고. 매주 보고 있거든요. 어머나, 그전에도 관찰하셨어요? 저번 주에도 조금 잡았는데 가운데 있는 놈이 혼자 다 먹더라고요. 어머나. 근데 얘가 아무래도 저 맨 구석에 있는 애가 떨어진 것 같아요. 근데 턱 색깔이 다르네요, 얘는? 턱 색깔이 더 진해. 어머머. 아, 미쳤다. 아니, 동영상을 찍으세요. 그래야 계속 볼 수가 있지. 어디야. 사람이 이렇게 서있을 잘 안 보여. 지금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작년에 있다가 올해는 집이 없었었거든요. 네. 근데 한 달 만에 집이 있더니 새끼가 머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. 쟤는 그냥 믿고. 며칠만 해보니까. 근데 턱 색깔이 쟤만 달라요. 머리가 다섯 개가, 네 개가 나. 어머, 날라갔어. 아니, 저 안에 있어요. 쟤가 엄마였나? 예, 네, 다른 애요. 아, 그렇겠지. 사람이 들어가지,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네. 아, 저기 머리 보여요. 칠자 있는데. 칠자 있는데, 여기 있다. 여기. 못 올라가더라고요, 지금.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. 그 노래 아세요?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벌이 제비 구경 잘했습니다. 여기는 정산 버스 정류장입니다.